자, 마지막으로 가슴 훈훈해지는 미담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전에 사실 너무 훈훈해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나 싶은데 일단 웜에 또 도전하실 분 잘하셨습니까? 네, 이렇게 셋이죠. 오케이, 그러면 네. 누구부터 할까요? 네. 경쟁자가 많네 이거. 아니 MK 먼저 해봐요. 오케이 MK 먼저. 이거 너무 셌어. 아니 원자는 안 된대. 얘기가 좀 너무 셌어요. 저희 사계절이 다 있었어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럼 해보겠습니다. 네. 이거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웜 하세요. 야, 할게요. 웜 웜. 네. 아니 웜 따뜻하다. 아, 오케이. 네. 일단 활동 때인데 유. 아또 줘요? 유가 아팠어요. 유 씨는 유 본인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게 돼요. 네. 저는 오늘 꿈에 유 씨가 나올 것 같아요. 유 씨가 고를 거거든요. 네네네. 네. 한번 들어볼게요. 유가 위가 아팠어요. 위. 네. 위. 위가 좀 아파서 네. 제가 맨날 이제 양배추즙을 먹어요. 들고 다니면서. 네. 그거를 제가 먹을 건데 꺼내가지고 먹어. 했지. 그러니까 자기 자랑 말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? 자기가 진짜 아픈데. 아 본인의 미담. 아 그치. 아 그치. 준 거는 따로. 내 거를 이제 먹어라. 아이스를 그쵸. 내 위를 포기하고 너 위를 그쵸? 내가 생각해 줄게. 너 아프잖아. 너 먹어. 이거를 유튜버 얘기했어야 되나? 이거를 유튜버.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뭐 와이어 씨나 뭐 효진 씨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으면 예.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건데 이제. 아, 내가 말이... 졌어 이러니까 아, 귀엽네요. 네, 네. 좋습니다. 아, 귀엽네요. 큐트해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아, 그 미담이죠. 저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. 왜냐면은 사실은 좀 약했나봐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가봅시다, 가봅시다, 지혜수님. 사실 요즘 활동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. 근데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은 느낌이었는데 션이가 이제 또 밥을 같이 먹자고.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럼 오는 길에 또 편의점에서 아 그럼 닭가슴살 하나만 사줘줘 뭐에다가 같이 먹자 하는데 진짜로 오는 길에 같이 먹을 음식이랑 닭가슴살까지 시키고 그냥 사실 제가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벨도 못 들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벨도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뭐 벨도 다 듣고 혼자서 세팅까지 다 해준 거예요. 오, so sweet.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? 정말 스윗하네요. 너무 따뜻했어. 션이의 그때 또 따뜻한 마음에 또 감동을 받아 얘기합니다. 인정이네, 인정이요. 인정이죠. 아, 이건 인정이죠. 네, 인정이죠. 자,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와이어 씨. 와이어 씨. 마지막 기대된다. 아, 기대된다.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. 이거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건데,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컴백 전에.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. 아, 네네. 근데 그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저희 멤버들한테. 근데 그때 이제 왜냐면은 그때 컴백 준비 중이었고 뭐 힘들기도 했고 뭔가 짐을 안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. 뭐 연락을 하면은 또 이제 힘들어 할까봐. 근데 이제 승준이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. 제이어스 형한테 이 상황 그래도 이제 내가 이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.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뭔 소리냐고 말 그냥 어디냐고 1초 만에 다 온 거예요. 전화하자마자 예, 바로 다 달려와주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은 진짜로 멤버들 없었으면은 저희 엄마도 진짜 편하게 못 가셨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멤버들 덕분에 진짜 다른 사람들 다 불러준 거예요. 그냥 제가 알았던 사람들 뭐 저희 엄마가 좋아했던 사람들 다 회사 사람들한테 다 와가지고 저희 뭐 B1A4 형들도 그렇고 이제 오마이걸도 그렇고 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해줬거든요 끝까지.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게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멤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이런 훈훈한 네 어머님도 되게 멤버들한테 고마워하실 것 같고 우리 와이어 씨 옆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와이어 씨가 조금 더 이렇게 에너지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떤 마음인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. 그런 멤버들의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줘야 또 멤버들이 또 으쌰으쌰하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멋있어요. 것 같은데 오늘 오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멋있었습니다. 아.